그로부터 2년 후. 저것은 마마님께서 좋아하시는 국화꽃 아닙니까? 그간 나를 등한시한 것이 마음에 걸리셨나 보구나. 너무 멋지십니다. 아, 시선이 저기에 매어 늦었구나. 이제 궁궐로 들어가 봐야 하니 서둘러. 어서 열거라. 갑자기 소만한 엉덩이를 들이미시길래 저도 깜짝 놀라 그만. 괜찮으십니까? 넌 누구냐? 아이고, 벌써 나오셨어? 아니, 벌써 얼굴들 보았는가? 자, 부인, 인사하시오. 저쪽은 진천의 양가녀 정금이요. 뭐라고요? 아니, 근데 저기 집애가 왜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야. 오늘부터 내 첩으로 드릴 나이요. 자, 어서 인사하시게. 뭐라고요? 인사드려옵니다, 공주마마. 천한 종부터 몸 파는 기생년까지도 부족해서 이제 대놓고 첩까지 들이시려는 겁니까? 단지 그 첩일 뿐이지 않소. 서방님! 문책을 받으셔야만 정신을 차리시겠습니까? 종금이는 세력 또한 미천한 양갓집 귀수일 뿐이요. 내 정실 부인은 당신 하나뿐이라고 내 몇 번이나 말했소. 서방님! 자, 오느라 고생 많았네? 응? 내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이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아쉽소. 저를 위해 손수 만드신 겁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자, 일단 방으로 들어갑시다. 서방님! 임광재! 부마는 천한 노비라도 첩을 둘 수 없다는 법을 어기고 임광재는 양가의 규수를 첩으로 맞이했는데.